자, 안녕하세요. 21번을 갔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언급을 하고 있죠. 부교재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일단 뒤로 가서 21번 이제 글의 주제인데 주제 제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려운 형태는 아니고요. 주제 제목 문제를 풀 때는 가능하면은 처음부터 다 볼 게 아니라 처음하고 끝을 보세요. 그냥 끝을 보면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가 일반적으로 드러나요. 그걸 가지고 그리고 첫 문장 보고 그냥 끝나는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한번 가봅니다. Noise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의 소음이라는 것이 내가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옆에 짝꿍 새끼가 막 그죠? 막 그 날아다녀요. 그죠? 뭐 랩을 한다고 지랄을 하고 그래서 뭐 최근에 보니까 그거 있던데 뭐야 그 쇼미더머니인가? 뭐 거기 보니까는 고등학생 래퍼 뭐 어쩌고 하는 것 같은 거. 그래서 교실에서의 소음이 has negative effect on communication pattern and ability to pay attention. 그래서 의사소통의 패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능력에도죠.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이걸로 끝나버리죠. 그죠?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제목 그런다 치면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제목 그런다 치면은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뭐였어요? 소음의 부정적인 영향. 이걸로 되는 거죠. 근데 좀 더 한정한다 그런다면은 어디에서냐면 교실에서라는 것이 단서가 들어가요. 그럼 그냥 한번 내려가 봅시다. Impact of noise on academic achievement. 그럼 답은 당연히 이걸로 끝나야 되죠. 그 여기서 academic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클래스룸으로 봐줘야 되잖아요. 그죠? 교실에서. 클래스룸에서가 이게 academic이 되는 거고. 그죠? 학업 성취에 대한 소음의 영향. 그럼 당연히 소음이니까 악영향 이렇게 되겠죠. 그죠? New trend in classroom design. 교실 그 디자인에 있어서 새로운 경향. 이거 전혀 말도 안 되고, 그죠? Ways to control noise class. 통제 방법. 이렇게 나는데, 이건 물론 이제 뒤에 통제 방법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그죠? 나올 수도 있어요. 우선 남겨놓는 거죠. 그죠? 교실, 이렇게 소란스러운 교실을 통제하는 방법. 이렇게 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읽는 행위들. 이건 지금 전혀 관계가 없고요. Roles of reading in improving writing skill. 글쓰기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읽기의 역할. 근데 이건 지금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이놈 하나만 여러분이 좀 망설일 수는 있는 거였다 하는 거예요. 답은 마지막 문장 보면 여러분이 나왔을 거다 하는 겁니다. 주제 제목 한다 해도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선 주제 제목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 더 따라서 그러니까 영향 부정적인 영향 미친다. 따라서 이래 지나 서프라이징 돼. 그러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된 거죠. 이래 지나 서프라이징 돼. 데디아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뭐라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not surprised가 되면 안 되죠. surprising이 되는 거 문법일 때는. Constant exposure to noise is related to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그래서 지속적인 노출이요. 그러니까 겪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 experience의 개념입니다. 의미상. 그래서 지속적인 노출, 소음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은 관련되어집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제, 어린애들의 학업 성취와도 관계가 있어요. 특히나, in its negative effect on reading and learning to read. 읽기를 배우거나, 그죠? 읽는 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여기서 다시 부정적인데 이미 나왔던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봐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되죠. 따라서 안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였으니까. Some research found 어떤 연구원으로 밝혀냈어요. 실제적인,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밝혀냈습니다. 대단한 것은. When preschool classrooms were changed to reduce noise level. 그러니까 유치원이에요. 프리스쿨이니까. 이제 유치원 교실이 변화되어졌을 때 소음 수준입니다. 여기서는 소음 수준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낮추도록 변화되어지니까 소음이 차단되어지든가 아니면 좀 덜 떠들게 되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효과가 더 나아진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애들이 얘기를 했어요. 서로 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더 자주 얘기를 했고요. 훨씬 더 완전한 문장을. 그래서 더 많이 얘기도 하고 완전한 문장이니까 학습 효과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게 되겠죠. And their performance on pre-reading test improved. 그리고 그들의 수행 능력이 좀 무엇에 있어서 pre-reading이니까 읽기 이전에 이게 테스트에 있어서의 수행 능력이 당연히 향상되어졌다 이렇게 돼요. 어휘로 간다 했을 때 그러니까 어휘로 간다 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constant가 되겠죠. 어휘로 간다 치면은 그러니까는 어휘 형태로 간다면 지속적인 노출됐을 때 해롭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소음이 감소되어졌을 때 완전한 문장을 구사했고 향상되어졌고 이건 지금 어휘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경우는 이제 제가 원래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단어 형태인 경우에는 앞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단어인 경우에는 앞에다가 표시를 하고 문법인 경우 제가 일반적으로 뒤에다가 표시를 해요. 뒤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우선 순서도 알 수가 있다 하는 거. 이 문장 전체는 또 순서도 주의를 해야 돼요. 순서. 왜냐하면 여기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따라서 애들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나왔고요.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는데 어떤 애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냐 하면은 여기서 이 유치원생, 그죠? 유치원생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일단 나왔던 거죠. 뒤로 갑니다. 그래서 끊는다 그랬는데 어디서 끊냐면 여기서 한번 끊어서 순서 내고 여기서 한번 또 끊고 그리고 여기서는 초등 이하였는데 research with older children 이게 나오죠. 여기 초등에서 이제 좀 더 나이 먹은 놈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연구냐면 좀 더 나이 먹은 놈들에 대한 연구는 such a similar finding 유사한 여기서도 유사한이 되겠죠. 단어로 간다 치면 유사한 발견을 암시해 준다 하는 거죠. 연구를 해봤더니 결과가 유사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를 순서 전체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문사부로 넣는 것이 가능해져요. 앞에는 유치원생들이었고 뒤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유치원생이 아닌 놈들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끊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끊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죠. 순서로 낼 때는 여기서 이렇게 끊고요. 문사로 낼 때는 이것만 놓고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이어서 지금 갑니다. 온리링의 매스 테스트. 그래서 읽기와 수학시험에서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생 유치원생이 아니고 초등생하고 고등생들이 이렇게 되죠. 소량수로 있었던 이 교실이나 혹은 이제 뭐 여기에 학교나 교실, 소란스러운 교실에 있었던 이 초등생이나 초중고 학생들이 consistent perform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consistent하면 변함없이란 표현입니다. 이따금씩이 아니에요.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변함없이 perform below. 여기서도 의미상은 below. 좀 더 수행 능력이 안 좋더라 하는 거예요. 안 좋더라. below does 해서 does 하면 who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does who are in quiet setting. 그래서 뭐 하는 놈들로 좀 더 시끄러운, 좀 더 조용한 환경에 있는 그런 애들보다 수행 능력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선택 형태가 일단 가능했다는 얘기고. 전형적인 이거는 제목형이에요. 원래가 주제 제목형이다 하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그리고 다른 거는 특별한 가치가 있지가 않습니다. 뭐 이 부분을 가령 is, 여기서 relating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거, related가 된다 하는 거고, 여기서는 does가 된다 하는 거, does who are가 아가 생각된 상태에서 복수가 되는 거. 이 정도예요. 근데 문법으로 낼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나 문사하고 어휘 이 정도 말고는 없고요. 여기서는 그 한 가지 더 내자면 이거는 가능해요. 무관한 문장. 그러니까 무관한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소음이 청각에 해롭다. 청각장애를 일으킨다라든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다 이 건강이라든가 이쪽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학문 쪽만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학문, 그죠? 학습과 관련한 거. 이제 학문이라고 까지는 그러지만 학습과 관련한 방해 요소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음이 아닌 다른 것이 학습에 방해가 돼도 역시 안 돼요. 그래서 무관한 문장 정도가 내기는 괜찮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갑니다.